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가 노조 거부로 또 무산됐습니다. 실사단은 경영진만 잠깐 만나고 돌아갔지만 실사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다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지난 3일 1차 현장 실사를 시도한 지 정확히 열흘 만입니다. 최고 재무 관리자인 조용철 현대중공업 부사장까지 함께와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사단은 현장 실사에 앞서 노조 측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조하고 좀 진중한 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그룹 CFO이신 조용철 부사장님과 같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철회 없이는 어떤 대화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선소 출입문 6곳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정말 대화를 하고 싶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각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할 용의가 있으면 저희는 만날 용의가 있고요. 실사단은 대우조선 경영진과 짧은 간담회만 갖고 1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14일까지인 현장 실사 기간을 더 연장할지를 산업은행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됩니다. 실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반드시 이 실사는 꼭이 딜이 종료될 때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 기간을 연장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결합 심사에 부담을 주게 돼 실제로 연장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한편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공식 촉구했던 병강용 거제시장은 현대중공업 실사단에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제시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